엄마가 몸이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요? 아니요,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은데. 네. 원래 그이 심장병도 있고 이래가지고 수술도 요새도 뭐 하셨고. 있기는 한데 몸 되게 많이 안 좋으신데. 네. 얼마나 사실려는지 모르겠네. 미안한데 엄마 네. 못 사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상이 날것 같아. 진짜요? 오래요? 올해는 넘길 것 같아요. 올해 넘기고. 6개월. 그래요. 1년 남짓. 엄마 지금 상문이 들었거든요. 아, 엄마 진짜요? 지금 상이 날것 같아요. 이사는 네, 못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이따가 아니에요. 가세요. 예, 네, 아니에요. 지금 옮기고 싶은 그 마음만 있는 거죠? 마음만 지금 집을 어떻게 알아보고 구해놓고 한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지금 옮기고 이사를 가야 계세요. 되는 건지, 이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굉장히 너무 일찍이다 엄마가 보니까. 지금, 오늘 일 하시는데. 아, 그래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다. 아, 그러면은, 동생 내려 보내야 되는 거 맞나요? 동생 내려 보낸다고요? 우리 저 시골에 동생이, 남동생이 살고 있는데, 엄마랑? 원래 같이 있었어요. 있다가 동생이 이제 또못 모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년 같이 살았거든요, 지금. 근데 내려보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혼자 계세요, 그러면 엄마가? 엄마 혼자 계시죠? 혼자 계시면 좀 위험한데? 그래서 지금, 저 집에 지금 데리고, 동생네 집에 지금 잠깐 저가 집 수리 때문에 한 일주일? 지금 있거든요. 지금 데리고 오라고 지금 동생부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놔둬야 되는 건지. 엄마가 오라고 하세요. 안 엄마는 떠나라고. 여기 올라 그래요. 엄마가. 예. 네. 엄마는 여기 올라 그랬는데, 옷도 그냥 다 있거든요. 그냥 잠깐만. 어디로? 어디로? 엄마 집으로? 동생네 집. 엄마는 혼자 독립에 사는 게 아니라 아들네 집에, 막내 아들네 집 살다가, 막내 아들이 이제는 뭐, 결혼도 계획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엄마가 있으면 결혼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동생, 큰 동생 집에 갔다가 동생이 또못 모시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작년에. 엄마 문제고. 여기서 좀 했다가 저기서 좀 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돌리산 너. 아우,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모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데리고 있어야 되나 어제 되나 그런 것도 나중에 걱정스러워. 울지 말고 후회하고 울지 말고. 예. 네. 그냥 저가 데리고 있어요. 지금 혼자 놔두면 위험해요. 혼자는 아니죠. 아들네 집에 있으니까. 누가 모시든 지금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엄마 까만 옷 입고 다니지 말아요. 그래요? 초상난다 지금. 아니, 아니. 머리도 까마고 다 까만 색이고. 아니, 뭐 엄마 될 마땅하게. 것도 안 되겠다. 일이 될 것도 안 아, 되겠다. 진짜요? 검정색 입으면 안 된다고. 엄마 검은색 입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옷이 뭐 입다 보니까 그냥 다 집에 마땅하게. 검은색이가.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막 이렇게 옷이 안 맞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입다 보니까 이게 편하고 이래서 그냥 검은색 입거든. 입으면 안 돼요, 엄마. 아. 색깔 밝은 것도 편하고 있을 거구만은. 있는데, 막 이게 불편해요.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입는 것도 색깔이 있는 귀찮고. 것도 편한 거 많아요. 아, 그 엄마 검은색 검은색 그 입지 마세요. 말고. 이 집에 지금 상 날라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엄마를, 아유,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네, 그럼. 엄마가 아들내미하고 있는 거 불편하겠네. 불편해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올라 그러지. 아들하고 안 맞아요, 원래 처음부터. 되게 불편해, 엄마가. 예, 네, 엄청 불편해가지고 엄마가 지금. 몸이 아파갖고 말도 못하겠고, 예. 네. 그래서 저보고 데리고 가라고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지금 있는 건데, 잠깐 내려다 보냈는데. 있긴 있는데, 엄마도 속 되게 많이 썩는다. 맞아요. 알아요, 저걸. 저 그거.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일요일에 데리고 오기로 지금 예약은 돼 있거든요. 해놨거든요.
할수있으면은하세요제가예아니알겠습니다되게불편해요아예마음이안편해예막가시방석이안가시방석이고방을꼼짝도안하고눈치계속눈치보고있고예방에밖에를안나온다그러더라고요그얘기해요동생이그래요엄마밖에를안나온다감옥이가방밖을안나오게예감옥이라감옥살이하는것같아요제가봐도그래서돈그럴바에그냥막혼자사는게낫지근데뭐그렇게생각한다고엄마가네그소리를언제하시는게했었어요그동생집에서만한숨소리밖에안나온다방에앉아이렇게네그래가지고저도집이워낙오래돼가지고막겨울되면춥고여름에는또덥고집인천이에요예요요요요가까운데가까운데아너무오래사니까예막모든게다이게좀시원찮아가지고한번옮겨볼까하고생각하고있었는데엄마집터도다떴네떴다니뭔말이에요집터도성주가다떴다고그집에운기가다했다고요운이다했다고아다했다고오래살아서30년넘게살았거든요집터가떴어요네그래서가면이사를가면어느쪽어느쪽으로그거는그해보고이사가는그해해가그러니까올해갈지내일갈지모르잖아요아네내년에갈지모르잖아요그거보고방위를봐야돼요아그럼올해방위틀리고내년에방위틀리고그리고대주따라틀리고엄마따라틀리고다틀려요방위가보고맞춰서가야죠맞춰서아그럼갈수는있겠어요이사를지금당장가면안된다니까그러니까올해는말고올해는말고내년상황보고가야돼요아내년상황봐서집구하지마세요지금아아니뭐아니내놓고이런건없어요그냥내저가그냥직접옮겼으면좋겠다이생각하고보러왔거든요하답답하네아저씨는우리아저씨는지금일을하던걸해야되나요어떻게해야되나요왜이렇게관심이없노없어요일을안하려고그래요아니관심이무관심이다그냥아무것도관심을가지려고생각도안하고신경쓸라생각도안하고막그러니까요자기밖에모르는네맞아요자기목등이밖에모르고자기밖에모르고맞아요뭐들어도어골라어골라골라네진짜건성으로듣고한귀로듣고한귀로흘려버리고속터지지속터져요속터져요내말을듣고있는기가안듣고있는기가나중에얘기하면니언제그랬던애란다맞아요처음듣는얘기처럼한다맞아요속많이아저씨하고살아야돼요어떻게속많이지금나이가뭐아니나이재혼하려고재혼하려고요아니그게아니라하도속이썩어서저가정리좀하고졸혼을해그럼졸혼을졸혼을해요아니뭐이거세상인게발로세상밝다고요아저씨가우리아저씨는속한번안속고살았어요저혼자속속고살았어요속이항상세상밝다네근심걱정이없는사람이잖아없어요내가알아요그걸알아요아유내일되면뭐어떻게되겠지걱정해서되겠지요야되겠지요막걱정해서잠잘자는사람이잖아맞아요걱정없고뭐잠못자이런거하나도없고집에들어세상팔자편하다예뭐신경써주는게또하나없고전혀관심이없어요이제까지그랬어요그래서나이들면보자고제가배우고살았거든요어째사람이란다저가진짜그래서맨날헤어지고싶은마음으로살았거든요근데애들때문에살고애들다보내긴했는데아이제또엄마가오는바람에제가또어떻게해볼수가없어서또이제같이이렇게결혼한다고해도아그래알았다그래아저라지모든게다그래요그래내가맨날안사고싶다그러면그래뭐살지마이러면끝이고어넌내대로사면되지그런사람이에요살아도그만살아도그만이말을사는거근데저이저기뭐를뭐돈버는건어때요자기밥벌이는또해요다밥벌이는밖에가서비율되게잘맞춘다밖에는잘해요영업같은거있잖아요그런거하면비율되게잘맞춘다이사람아그래요응밖에서는되게잘하는사람이에요아밖에도못한줄알았어요성격이신경쓰고막이런거있잖아요아밖에서잘하는사람밖에서는잘해요응왜지금하는일을지금계속하면되겠어요아니면다른걸해야되는건지뭔일하는데제조업이렇게뭐만드는거하거든요공장이에요철뭐이런거아니철은아니고스펀지같은거이런안에이렇게자재들어간스펀지같은거만들고스펀지예근데일거리가없어가지고지금뭐바꿔봐야뭐지금도하게배운게이거밖에없어서지금도돈벌라고뭐이한게아니고할게없으니까그냥앉아갖고그냥죽치고있는거예요지금해봐야뭐할거없어요일거리가없다그러더라고저저그만두면저기파고다고그가서앉아있어야돼나이도나이도내부터더어린데그거가면완전연계네 연계죠가면안되지할게없어요
그러면 아, 뭐 앞으로는 뭐 다른 걸 해도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힘든 일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절대 못 해요. 굶어 죽어도 네, 안 해요. 안 해요. 맞아요. 남들은 뭐 어디 가갖고 뭐 하잖아요. 생선이라도 판다, 뭐 어디 가갖고 뭐 절대 알바라도 한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 아씨도 폼생폼사다. 네, 진짜. 폼만 잡고 다니는 아씨다. 맞아요. 개불도 없는데도 폼만 잡고 다니는 아씨다. 지풀도 없는 게 그런다니까. 엄마는 아이고 인간아. 나는 맨날 그러고 살고. 아이고 인간아. 아, 저는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저 맨날 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저 일하기 싫은데. 뭔 일 하세요? 아니 요즘은 뭐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노인에 돼가지고 노인 일자리 하거든요. 그거 하세요? 아 하는데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뭐 하면 안 돼. 다른 거는 어때요? 노인 일자리 말고 다른 거는. 다른 거 엄마 기운 딸려서 못해요. 기운 딸려서요? 힘들어서 못해요 엄마. 아 힘들어서? 엄마 체력 되게 약하거든요. 아 저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만약에 오게 되면요. 여기 기타 빨려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노인 일자리 그 하루에 몇 시간 하죠? 네, 3시간. 그거 계속 그냥 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우울증 걸릴 거야, 엄마. 아, 저 우울증 있어요. 우울증 있어요. 걸릴 정도 벌써 걸렸죠, 우리 아저씨 때문에. 더 심해진다고, 그게. 네. 그래서, 너무 이 엄마를 계속 모셔야 되는 건지. 막 그건 엄청 걱정했는데. 얼마 안 계신다 그러면 저가 뭐 그냥 끝까지 해봐야 되겠네 하는 만큼은 상문이 들어서 상이 날 거라서 무슨 변동수를 주지 마세요 엄마. 저 변동하는 거는 없어요. 저가 뭐 변동하는 건 없는데 엄마를 지금 시골에 있는데 데리고 와야 되는 건지 데리고 와야 돼요. 차라리 놔둘 건지 그랬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는 건데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 뭐 그냥 이럴 날 데리고 오라고 엄마 그냥 놔두면요 방치하는 거잖아 시골에 저렇게 있으면 그럼 엄마가 방치. 되게 한이 많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데리고 와야 되겠네 아니면 이 분을 상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풀고 가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냅두시던지 어디 그저 그냥 시골에다가 아니 안 풀고 그냥 냅두시던지 엄마 갈 때까지 냅두시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 그냥 놔두면 안 되지. 내가 불편해서도 못 살고. 일단 될 거 같아서 해결을. 이거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풀어야 될 것 같고 아저씨는 막 그냥 냅두고 지 멋대로 살고 냅두고. 안 돼요 이 사람 평생 저 보니까 안 고쳐. 아니 63살인데 뭐.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는 게 아니야. 바뀌지도 않고 바뀌어서 뭐 사람은 바꿔서 못 쓴다 그러는 소리도 있기는 한데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바뀌어서 여자 있나? 여자가 있다고요? 어? 여자가 뭐 만난 사람이나 친구 있나? 누가? 친구 있는 것 같은데 여자 친구. 우리 아저씨가? 진짜요? 아이고 그리고 돌아다니는구나. 그 친구 있나? 얘기하는 친구 있나? 친구 있는 것 같아. 심각한 사연 아니고. 괜히 얘기했나? 아니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봐도 뭐 집에는 무관심하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내가 뭐 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내가 안 쓰고 사는데 친구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 그냥 그렇게 살고 엄마는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아 풀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그냥 살아야 돼요? 그냥?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나가려면 나가고 말라 말고 뭐 결혼을 하든지 뭐 해라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안 바뀌어요. 자기 고집도 은근히 세거든요. 셀 정도가 아니라 완전. 아니 니야 떠들어라. 그래요. 그런 식이더라고요. 사람이 허파 디비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말하고 있는데. 맞아요. 확 허파를 확 디비나요. 그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빈정상하게 딱 얘기하면 빗과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한 바퀴 돌려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네, 맞아요. 아니, 냅둬. 밖에서 딴 여자 만나 살아봐야. 63살인데.
나이나 좋냐 그러니까. 63살인데 60 넘었는데 뭐 한갑 넘었는데 뭐 딴 데 가서 뭐 여자를 만나봐야 뭐 얼마나 예쁜 여자를 툭툭빵빵 만나겠어요. 아니 진짜 떠요, 능력이 그냥. 되냐고요 능력이 내 말은. 그러니까 만나, 내 떠요. 만나는 건데 능력이 있어야 만나지 누가 능력도 없는 사람. 일단은 엄마한테 신경을 썼어요. 진짜 엄마한테. 아저씨는 냅두고. 냅두고. 엄마 좀 챙겨야겠어요. 내가 챙겨야지 챙길 사람이 없거든요 또. 동생이 있다고 해도 동생 별로 신경 안 써요. 안 써요. 내가 알아요. 형식상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형식이에요. 형식. 하라고 하니까 자식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별 관심 없어요. 맞아요. 속으로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아, 갈라쪄 빨리 가. 되게 힘들게. 아유 내가 이런, 봐도 그 글을 이런 보여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보여요. 나중에 좀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